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수분을 찾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소수분을 찾는 건데 정수분은 이제 대략 어린 값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고 정수 부분은 그럼 소수분을 볼 때는 소수분을 바로는 못 구해요. 그러니까 그 수에 이 그 숫자에 가장 마이너스 방금 전에 어린 값으로 잡은 정수 부분을 빼는 게 바로 소수 부분이 되는 거면 그 수에서 그 정수 부분을 뺀 게 소수 부분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루트 5에 이거에 소수 부분을 구한다 이거예요. 그럼 루트 5의 소수 부분을 구할 때는 루트 5의 어림값 정수는 대략 루트 5라는 숫자는 루트 4보단 크고 루트 9보단 작죠. 그러니까 2보다 크고 3보다 작기 때문에 정수 부분이 2점 얼마면 2가 되겠죠. 그래서 그 수 루트 5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수의 정수 부분을 뺀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수 부분은 어림값이고 소수 부분은 그 수 루트 2에서 정수 부분을 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4 루트 5의 정수분을 구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5라는 친구는 대충 2점 얼마 얼마죠? 그러면 4에서 2점 얼마 얼마를 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는 4에서 2를 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는 3에서 2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점 얼마 얼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4 루트 5의 정수부분이 4 루트 5의 정수부분은 1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수 부분이 1이에요. 근데 소수 부분을 구하는 건데 소수 부분은 그 수 그러니까 4 루트 5에서 정수 부분 1을 뺀 게 이게 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루트 5가 나오겠죠.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입으로는 A가 1이고 자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고 플러스 3 루트 5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 플러스 3 루트 5가 우리가 구하자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네요.